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는 전기를 쓰지 않고 좋은 효율을 내는 이제 포집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기계제어학부 윤안드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번 기계제어공학부 이재진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기계제어공학부 이권영 교수님 밑에서 졸업 연구를 같이 하게 돼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수업을 또 같이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물맺힘 팀까지 꾸리게 되었고요. 역사가 깊습니다. 제7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은 생활 속의 환경 문제를 이제 물과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주로 보는 공모전입니다. 저희는 평소 물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를 조금씩 찾아보게 되었고, 문제를 잘 인식하고 투자한 보전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물환경 공모전에 이렇게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력을 쓰지 않고 수증기에, 냉각탑 수증기의 포집망을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는 제안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험 수업에서 이제 비슷한 주제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당시 조금 지식도 조금 부족했고, 실험적인 이런 테크닉, 이런 기술도 많이 부족했고, 실패도 몇번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패를 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개선점도 발견하게 되어서 물환경 정책 공모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뜰채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기본적인 뜰채 구조는 이제 수증기들이 잘 모이지 않고 쉽게 분산,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고려해서 수증기들이 잘 모일 수 있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이제 이 장치를 구성하는 포집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철사와 철사 사이의 거리, 그다음 철사의 굵기, 즉 지름이죠. 그다음 이제 바닥에서 수증기가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수증기가 이제 포집망에 부딪히는 각도 또한 저희가 중요한 것,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는 전기를 쓰지 않고 좋은 효율을 내는 이제 포집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최종 발표 이전에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실험을 실패하면 사실 안 되는 실험이었지만 저희가 제안한 성능만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책임감도 많았고 많은 만큼 좀 낙담을 했는데요. 이제 곁에 있는 팀원들이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한 저희 실험 장치의 문제점도 팀원들이 발견해 주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이제 공모전에 솔직하게 저희는 실험은 잘안 됐지만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 실패 원인을 찾아냈다 이렇게 발표했더니 이제 공모전 측에서 잘 봐주었고 저는 정말 팀원들에게 그 당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이제 대기로 손실됩니다. 그만큼 수자원이 손실되는 거지요. 또한 이런 냉각탑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시민들에게 공해로 오해받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저희가 제안한 장치를 냉각탑 수증기를 포집하는 데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기업의 원가 절감, 냉각탑의 원가 절감을 이루려고 했고요. 또한 이거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물이 부족한 이런 척박한 고산지대 이런 곳에서 또한 적정 기술로 잘 활용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 네. 저는 이번 학기 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합당한 때 합당한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학부생으로 매우 좁은 시각이지만 현재는 이제 석사로 진학해서 이제 제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이 물환경 공모전에서 발견한 기술로 좀더그 기술을 개선시켜서 이제 다시 특허로 이제 등록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